반갑습니다. 어저녁에 잠을 설쳤어요. 뭐 요즘 젊은 여자분들은 뭐잘못 느끼지만은 연세가 많은 우리 여자분들은 참몇년 만에 친정 간다면 그 전날 밤 잠을 못 자고 설레서 잠을 설치듯이 저에게도 사실 이 장대교회는 영적인 고향과 같은 교회거든요. 그래서 참 오랜만에 이 고향과 같은 교회에 또 반가운 우리 성도님들 또 식구들 또 특별히 참뭐 지금도 젊지만은 젊었을 때 함께 이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면서 또 이렇게 헌신하던 우리 장로님들 또 원로로 또 은퇴 장로님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는다는 이 소식을 듣고 또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또 부족한 저를 불러서 또 이처럼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기회를 또 하나님이 주셔서 이처럼 교회에 오게 된다고 생각할 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을 설쳤어요. 잠을 설쳤어요. 와서 보니까 너무 반갑고 여러분 한분한 분이 너무 귀하고 그렇네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장로님들 이 장대교회 시작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섬기는 모습, 제가 2002년도 이 교회에서 사임을 했는데 그때까지 그 모습을 제가 다 알잖아요. 좀 옆에서 가까이에서 지켜봤잖아요. 성전 두번 건축하는 그 과정 속에서 참 헌신하고 충성한 우리 장로님들, 또 물론 옆에서 우리 권사님들 잘 보조해 주셔서 참 오늘 이 귀한 자리, 이게 참 영광스러운 자리잖아요. 이 귀한 자리 이렇게 앉아서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큰 복인 줄 믿으시고 감사하며 또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 먼저 하나님 앞에 참 감사의 박수를 좀 드리고 싶네요. 왜 그러냐 하면 참 좋은 장로님 참 우리 교회 주셔서 이 장로님들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많은 섬김을 받았잖아요. 섬김을 받았잖아요. 참이 좋은 장로님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김을 받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한번더 박수 치십시다. 참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 참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면서 섬겨 주신 우리 장로님들 그동안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도 장로님들이 보여준 그 본을 받아서 우리도 힘써서 섬기고 또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장로님들 앞에 드립시다. 예, 전이 시간 뭐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잠깐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또 함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보다도 참 하나님의 은혜 의식 속에 산 사람이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그 간증적인 고백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 말씀처럼 나의 나된 것, 아니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한 것,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고백한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원로로 또 은퇴로 이렇게 오늘 추대를 받고 또 은퇴의 귀한 예배에 참석한 우리 장로님들도 아마 같은 심정일 겁니다. 오늘 바울과 같은 같은 심정으로 아마 이 말씀 고백되어질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앉아 있게 하신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요.
바울은 이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가 철저하게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참 모든 매사에 그저 감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게 감옥에 갇혀서 참 죽기까지 매를 맞으면서도 참 하나님의 은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감사하며 또 찬송하고, 또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그가 참 많은 일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엄청난 사도잖아요. 엄청난 일들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이 모든 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이 겸손한 이 바울의 모습, 바울의 모습. 그러니까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그저 매사에 감사,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권면하기를 그저 모든 일에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뭐 기뻐할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뭐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인데,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아니 감옥에서 그것도 주의 일하다가, 주의 복음 전하다가 그저 억울하게 너 터지고 그저 죽겠까 죽을 지경으로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면서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지 않냐면 이 감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고백하기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 은혜에 사로잡히니까 자기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도 자기 자랑이 없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영광을 돌리는 이 바울의 모습,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장로님들 아마 같은 심정으로 참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나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사용하셨구나, 그러니 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아마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영광 돌리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잘 알지만 제가 세 가지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되어지는 것이 어떤 은혜입니까? 구원의 은혜잖아요. 구원의 은혜. 참 우리가 특별히 해서 구원 받은 거 아니잖아요. 뭐 세상 사람들보다 특별히 잘나서 구원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선한 일 또 착한 일 또 뭐 많은 일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래요. 우리가 복 중에 태어날 때부터 집 가운데 태어나고 또 그저 살아가는 과정이 그저 죄 속에서 살았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자기는 죄인이고 죄덩어리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도 그랬어요. 자기가 왕, 그 엄청난 직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 로마서에 보면 그저 생각하는 것이 죄고 말하는 것이 죄고 행하는 것이 죄인데, 그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셔서 불러주셔서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새 생명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도 기회 있을 때마다 자기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간증하면서 이제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어떤 은혜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정말 감격하면서 감사해야 될 것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마음껏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언제나 마음껏 달려나갈 수 있는 이 귀한 자격, 이 귀한 은혜 받았다,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정말 구원의 은혜에 늘 감격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직분의 은혜입니다. 참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그 귀한 일들을 참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 일을 하라고 직분을 주셨다는 것. 오늘 여기 바울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 감히 사도? 사도라 칭할 수 없는 그런 죄인 중에 개수. 여기 본문에 보면 만삭되지 못했다, 뭐 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무엇보다도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자다. 그런 자기를 이제 심판받아 정말 즉시 지옥 갈 그런 영혼인데,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그 죄 가운데 건져주신 것도 정말 감당할 길이 없는데, 그런데 사도라는 이 엄청난 직분, 이 사도라는 엄청난 직분, 이 직분을 이 주신 자체가 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참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일평생 정말 마지막 순교 현장에서 순교의 피 흘리기까지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감당한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참 귀한 직분. 머리 잘라서 뭐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자신도 그래요. 제가 돌이켜볼 때에 정말 내가 목사가 되어졌다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참 하나님께서 참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참 이 시대 장로라는 이 귀한 직분, 장로라는 이 귀한 직분을 하나님이 주셔서 평생도록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충성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이 귀한 기회, 이 직분을 주셨다는 이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억하시고 지금까지도 이 직분 참 감사하면서 충성하였듯이, 비록 오늘 이 직분 은퇴하지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와 같은 심정으로 충성하면서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나, 또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을 그저 잡아다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나, 그와 같은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 여기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가 사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변화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과거와 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그저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자기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자기를 거꾸로 틀려서 변화시켜서 사도라는 귀한 직분을 이렇게 받게 되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단순히 감격, 감사, 기쁨 그 자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담겨진 것이 은혜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변화된 것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도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도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이 축복된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 이 자체가 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거예요. 그 은혜의 능력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어졌다는 사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오늘 원로 참 은퇴, 사실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보면 저 개인적으로도 참 잊을 수 없는 귀한 신앙의 추억들이 다 있어요. 그 추억 속에서 결국은 그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역사들이거든요.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의 은혜, 우리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성도님들도 이 직분의 은혜 사모해야 돼요. 이 직분의 은혜. 정말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주시는 직분이잖아요. 그건 세상에 어떤 직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직분이거든요. 그래서 직분받은 분은 직분받은 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받은 줄 알고 그 직분에 소중히 여기고 그 직분에 맞게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우리 직분자들,
아직 직분을 받지 못한 분들은 정말 나도 저와 같은 장로님의 장로와 같은 직분을 받고 권사님의 같은 직분을 받고 안수집사님 같은 직분을 받아서 나도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충성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명의 은혜입니다. 사명의 은혜. 오늘 여기 직분은 은퇴가 있어요. 은퇴. 오늘 장로님들 평생 동안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이제 원로 장로로 추대하고 또 은퇴 장로로 또 이렇게 세움을 받고 이제 시무 장로라는 그 직분에서는 은퇴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상에도 큰 기업을 운영하는 회장이 언제까지나 회장 자리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가 되면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직분도 그렇습니다. 이 목사도 이제 정년이 있잖아요. 정년이 되면 은퇴를 합니다. 은퇴. 직분은 은퇴가 있어요. 그런데 사명은 은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은퇴했으니까 이제 나는 할 일 다 했다.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직분에서 은퇴하게 되면 더 많은 분야에서 아니 더 넓은 영역에서 해야 될 사명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장로 은퇴했으니까 우리 교회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나는 할 일 없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참 불순한 생각이에요. 사명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끝나지 않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에 갔어도 또 우리는 거기에 가서도 또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들 이제 은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사명, 아니 지금까지도 감당했던 그 사명을 또 다른 차원에서 또 다른 영역에서 내가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더 충성해야지 또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헌신하고 충성해야지 이런 각오를 가지고 또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각자에게 주신 사명 또 잘 감당하는 또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장로님들 오늘 은퇴하는 장로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 본문에 보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이 나의 나된 것 지금까지 이렇게 직분을 받아서 여기까지 달려오게 한 것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면서 특별히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아서 이제 직분을 감당하면서 또 사명을 감당할 때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은혜는 임마누엘의 은혜거든요.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때 그 감격이라는 것은 그 감사라는 것은 이건 경험하고 체험한 자만 알 수 있거든요. 바울도 그랬어요. 정말 일평생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이방의 사도로 이제 선교사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즉 복음의 증거하는 그 현장에서 때로는 감옥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핍박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는 그 현장에서 그와 같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그 현장에서 시시때때로 경험하고 체험했거든요. 우리 장로님도 지금까지 주에 일하면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참 힘들 때 참 어려울 때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었고 다시 힘을 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삶에 또 앞으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여정 속에서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더 힘써서 또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 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